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의 MC 선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폭동과 관련된 한인들의 피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종차별 관련된 시위가 한창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평화 시위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약탈이나 방화, 폭동은 명백히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탈과 관련해서 한인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인데요. 6월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고한 업체만 15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35곳, 시카고 15곳, 미니애폴리스 10곳, 세인트루이스 11곳, LA 9곳을 비롯해서 150군데 정도에서 지금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한인 업체가 1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피해액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카고 한인 뷰티 협회장인 김미경 님이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카고 지역에 약 600개 정도 되는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최소 60에서 70%가 피해를 봤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400개 이상의 업체가 피해를 본 거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굉장히 심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교민 수가 7만 명 정도로 꽤 많은 편입니다. 흑인을 상대로 하는 미용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아서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샤론 황 필라델피아 한인 회장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 방위군이 배치되었지만 도심 한복판에 주로 있고 한인 상권에는 배치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경찰은 약탈이 모두 끝난 뒤에 왔다고도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이 한인 업체의 피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꺼번에 정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분들에게 좀 용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좀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GoFundMe.com이라는 웹사이트 가시면 이분들을 또 도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업체 중에서 한 분의 업체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따님께서 그 내용을 작성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소식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아버지는 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30년 전에 이 작은 가게를 여셨습니다. 잉그루드 뷰티 서플라이는 비즈니스의 개념을 넘어 수십 년 동안 이웃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불평 없이 매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긍정성과 일의 가치를 누구보다 깨닫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5월 30일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평생을 가꿔온 가게는 약탈당했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몇 시간 동안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업체라서 대부분의 피해와 도난당한 물품을 보험이 아닌 개인이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재건하는 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